오늘의 3분 큐티. 오늘 하루도 구별된 3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목. 모든 왕족을 죽이고 왕이 되는 태후 아달랴와 극적으로 왕이 되는 요하스.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12절 말씀. 유다왕 아하시야의 어머니인 아달랴는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왕족을 몰살시키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아하시야의 아들 요하스만은 죽음을 면했는데 그는 여호람 왕의 딸이며 아하시야의 누이인 그의 고모 여호세바에 의해서 죽음 직전에 구출되었다. 그녀는 자기 조카와 그의 유모를 성전 골방에 숨겨 아달랴의 손에 죽지 않게 하였다.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다. 그러나 7년째 되는 해 제사장 여호야다는 궁중 경호 담당관들과 경비 담당관들을 불러 성전으로 오게 하고 거기서 그들에게 비밀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받아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다음 왕자 요아스를 보이며 그들에게 이렇게 지시하였다. 당신들은 안식일에 근무하러 나오는 사람들 중에 3분의 1은 왕궁을 경계하고 또 3분의 1은 수루문을 지키고 나머지 3분의 1은 경비실 뒷문을 경계하게 하시오. 그리고 안식일에 근무를 마치는 2조는 성전을 지켜 왕을 보호하도록 하시오. 당신들은 무장을 하고 왕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그를 경호하고 당신들에게 접근하는 자는 무조건 죽이시오. 그들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지시대로 각자 자기들이 통솔하는 부하들을 데리고 여호야다에게 왔다. 그러자 제사장은 성전에 보관되어 있던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그 담당관들에게 주었다. 그리고서 여호야다는 무장한 모든 호위병들이 성전 주변을 삼엄하게 경비하는 가운데 왕자를 인도해내고 그에게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선포하였다. 그러자 모인 군중들은 박수를 치며 왕의 만세를 외쳤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유다왕 아하시야가 죽자 어머니 아달랴는 모든 왕족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극적으로 살아남은 왕자 요아스가 7살이 되자 왕으로 선포합니다. 권력욕에 사로잡힌 태후 아달랴로부터 요아스를 지켜주심으로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도 모든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일하시며 뜻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처럼 역사하실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소망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이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의 승리의 계략을 통해 참된 승리를 이루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생명입니다.